대전과 세종, 충남 도민 여러분들 오늘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대전에서 13명, 충남 계룡과 홍성까지 모두 16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단계 방문 판매 업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 49번 확진자와 관련된 확진 판정이 10명이나 됩니다. 최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대전에서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15일 밤 이후 확진자가 13명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주목하는 건 49번 확진자인 60대 여성입니다. 대전 괴정동 한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와 인근의 자연건강 힐링센터라는 건강식품 판매점에서 각각 2명씩, 또 미용실이나 식당 등에서 49번 확진자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홍성에 사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역시 49번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49번 관련 확진자는 10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계정동 오렌지타운 상가에 있는 또 다른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49번 접촉자인 50번과 56번 확진자, 그리고 계룡 확진자 부부도 이곳을 다녀갔는데 이들과 밀접 접촉한 제3의 남성에 대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렌지타운 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고, 그와 접촉해가지고 확진 나온 사람이 50번, 56번, 계룡 확진자 2명, 뭐 그렇습니다. 목사 부부인 47번과 4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14명을 검사한 결과 꿈꾸는 교회 교인인 50대 여성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등교 수업을 중단한 대전 봉산초학생 2명 등 13명 접촉자는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대전시는 정오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미등록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낮 12시부터 우리 시에 등록 및 미등록된 다단계 판매 업체에 대해서 전수실태조사와 함께 2주간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된 즉각 대응팀 6명이 확진자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찾고 있고, 시 역학조사팀 12명은 확진자 동선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